설문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최근 임명된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사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설문 모두에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의 그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이런 네. 이제 부정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반대 얘기, 이것은 관행이었다라는 이제 민주당 입장을 만약에 설명을 넣었으면 네. 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네.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그 문항대로 네. 한번 내일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똑같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대등한 관계 혹은 네. 앞에 질문을 빼고 네. 그 설명을 빼고 네. 그냥 드라이하게 질문을 내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뭐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또 언론학적인 뭐 여러 가지 배경을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드라이하게 질문을 해도 네. 한 5% 정도 안팎으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근데 지금 격차는 50대 33, 네. 17%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은 이미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결과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합당한 또 그 문제 제기라고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조사 한번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